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오늘 살까요 말까요는 화성에 있는 공장 단지에 붙어 있는 임야 산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경매대망님. 부천 172기입니다. 열심히 공부 중인데 입찰이 쉽지가 않네요. 제가 이번에 보고 온 물건은 화성 임야인데요. 옆에는 각종 공장이 많습니다. 현재 나온 땅은 임야라고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현재 계획 관리 지역은 부동산에서 알아보니 평당 150에서 200을 부르더군요. 제가 현재 땅을 사서 창고를 짓고 싶다고 하니 좀 비싸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매 나온 땅은 보전 관리로 평당 30만 원인데 아무리 보전 관리 지역이어도 2000평이 넘기 때문에 1000평짜리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서 현재 땅을 평당 60으로 잡아도 계획관리지역보다 더 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의미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을 반으로 잘라서 계획관리처럼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부동산 5군데 정도를 방문했는데 방문하는 곳마다 시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평당 100에서 300까지 벌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뒤쪽 산이 너무 높아서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공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것 같은데, 이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네 번째 질문. 도로를 공유해야 하는데, 기존의 공장에 벽을 쌓아 놨습니다. 이런 경우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자, 마지막으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이것저것 비용이 추가될까 무섭네요. 경매대망님께서 잘 알려주신다면 열심히 조사해서 부자 되고 싶습니다. 염치 없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보전 관리 지역을 반으로 잘라서 계획 관리처럼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획기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 관리 지역이 100만 원인데 지금 30만 원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걸 계획 관리 지역으로 쳐버리고 2000평을 1000평으로 바꾸겠다는 거야. 그럼 60만 원이 되잖아. 그러면 그래도 시세의 60%니까 싼게 아니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 근데 좀 저는 이렇게 계산해 본 적이 없어서. 반대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계획 관리 지역은 100만 원이고 보전 관리 지역은 30만 원에 나왔으니까 계획 관리 지역을 그냥 50만 원이라고 치고 30만 원에 나왔으니까 20만 원은 싼 거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아, 좀 새로운 아이디어긴 한데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뭐, 이런 가정을 해본다. 계획 관리 지역이 있고 보전 관리 지역이 있으니까 보통 그 동네 시세는 계획 관리 지역의 반 정도 하더라, 보전 관리 지역이.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어느 정도 맞냐? 꼭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너무 공식적으로 부동산을 하는 건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임야도 있고, 전도 있고, 땅이 네모난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고, 또 거기다가 보전 관리도 있고, 계획 관리도 있고, 여러 개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딱 정형화시키기에는 부동산 시세를 판단하는 게 조금 맞지 않다. 하지만 새로운 시도에 대한 거는 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거고요. 두 번째는 시세가 100에서 300이랍니다.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건 계획관리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처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공장이에요. 근데 공장이 나온 게 아니라 공장의 뒷땅이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공장이 이 건물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콘크리트도 다 쳐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게요. 평평하고. 그러면 이건 100만 원은 훨씬 더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이게 계획 관리야. 그럼 이건 100만 원도 못 받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땅을 살 때는 전문가들이 임야를 사는 이유가 임야를 개발하고 평평하게 만들어도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임야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임야를 안 사는 이유가 저 평평하게 만드는데 도대체 어떤 노력과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아예 감도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이 땅이 똑같은 계획 관리여도 가격은 두 배씩, 세 배씩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초보시지만 임야를 개발해서 공장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 관리를 한번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가격대가 확 내려갈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공장을 지을 땅을 찾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런 평평한 것들을 이제 보여줄 테니까 가격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조금 이따 질게요. 아직 질문이 남아서.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 같은데 뒤쪽 산이 높아 무너질 것 같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니까 당연히 추가 공사 비용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여기 지금 차가 들어가려도 들어갈 수도 없잖아. 추가 공사 비용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로를 공유해야 하는데 기존의 공장에서 벽을 쌓아놨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도로예요. 이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다 벽을 쌓아놨다는 건 뭐 특별한 협의 없이도 될 겁니다. 여기까지 도로가 붙은 거고 이거는 토사가 무너지지 않게끔 해놓은 그런 공사지 도로를 막는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공사를 하면서 간단한 협의 정도 내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아파트 인테리어 하면은 다른 아파트에 소음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양해를 구하고 하는 정도지 뭔가 협상이다 이런 정도는 아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건 과연 싼 거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자께서 했던 방식 그대로를 제가 대입해 갖고 결론을 내볼게요. 자, 지금 평당 30만 원이에요. 정확히는 2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존관리니까 계획관리에 비해 많이 싸지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된다고? 100만 원, 100만 원 시세니까 보존관리로 따지면 반으로 쳐서 50만 원이다. 그러면 28만 원이고 시세는 50만 원이니까 싼 거냐? 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조금 덜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토목공사를 하고 누수가 나는 즉 또 저 뒤에는 또 이런 석축을 쌓아야 되겠죠. 직각으로 못 쌓고 이게 약간 경사가 있는 상태에서 석축을 또 쌓아야 되겠죠. 그래서 2,000평을 다 못 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보존관리 지역에서는 정식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허가가 안 나죠. 그 종합적으로 봤을 때 50만 원이라고 치고 그런데 공사를 하는 비용이 최소 10만 원은 들어갑니다. 평당. 그럼 30만 원짜리가 40이 되거든요. 게다가 누수까지 누수되는 못 쓰는 땅 그리고 취등록세 기타 세금 그리고 제가 최소라고 한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시세보다 비싸게 사진 않겠지만 시세와 그리 차이 나는 금액이 아닐 가능성이 높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결하시면 첫째, 아니다. 거기는 토목공사에 넣으면 50만 원 훨씬 더 받는다. 이거나 아니다. 이거는 50만 원 받긴 받는데 토목공사 비용이 5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 그거나 또는 그거 두 개 모두를 합친 거나 교집합이 되거나 이렇다면 하시면 되는데 제 소견으로는 이건 아니다. 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저도 물건을 봤는데요. 네. 주변에 저기가 다 임야인데 주변 물건 중에 그 산을 파는데 딱 산을 파는 흔적이 있는데 계획관리로 변경된 게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저것도 만약에 허가를 받거나 공장을 지으면 계획관리로 편입되거나 지목이 바뀔 수도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가를 낸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계획관리 지역이어야만 하는 뭔가의 이유를 이제 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허가를 받아놓고 뭐라도 받아놓고 공사까지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이유들을 대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토지 이용 계획을 제가 한번 눌러봤어요. 좀 진한 녹색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좀 연두색이 보존관리 지역이에요. 나름 뭔가 섹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허가를 받아서 토목공사를 다 해놓고 뭐 이 땅과 또는 이런 땅들과 비교했을 때 고도 높지 않고 전혀 차이점이 없는데 이 보존관리를 왜 해놨느냐, 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돼서 보존관리가 아닌 계획관리로 바꾸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쉬운 건 아니다. 초보자에게 제가 알려드리거나 이렇게 해봐라 라고 조언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도 임장을 가시면서 이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선정을 해갖고 이렇게 살까 말까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까 말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